대구시를 비롯해 경북 청도, 경남 창녕에 걸쳐 남북으로 길게 뻗은 산 비술산. 대구시에서는 북팔공, 남비술로 불릴 만큼 팔공산과 더불어 지역을 대표하는 산이기도 한데요. 산 정상 바위 모습이 신선히 앉아 비파와 검은고를 타는 모습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비술산으로 떠납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따라 전설따라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찾은 이곳은 대구의 어머니 산이라고 불리는 비슬산입니다. 이 팔공산과 함께 대구를 포근히 감싸주고 있는 명산이죠. 불교의 성지인 비슬산에는 예전에는 99개의 사찰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용연사, 소재사, 유가사 등이 법등을 밝히고 있지만 예전에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찾아간 사찰은요, 비슬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대견사입니다. 폐사되었다가 지난 2014년에 복원된 사찰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여러분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가보세 좋다. 비슬산 대견봉 남쪽 넓은 대지위 하늘과 맞닿은 곳에 위치한 대견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의 말사로 신라 헌덕왕 2년인 810년에 창건된 천년 고찰입니다. 한때 일제에 의해 강제 폐사되기도 했지만 100여 년 만에 중창된 민족의 자존심을 담은 호국 사찰이기도 합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 그 멋진 길을 따라서 굽이굽이 올라왔습니다. 어느새 대견사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요. 풍광이 정말 일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극 촬영지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멋진 대견사를 설명해 주실 해설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네. 이 올라오다 보니까요, 길이 여간 길이 아니더라고요. 구불구불한 길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해발이 1000m가 넘거든요. 야, 쉬운 길은 아니죠, 사실은. 아니, 그런데 지금도 힘든데 그 예전에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해발이 지금 1000m 이상 되는 고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접근성이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꼭 그렇지만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그 조선시대 때 이제 지리서 같은 데 보면 네. 신정동국 여지성남이라는 곳에 보면은 당시 이 비슬산 대견사에서 산신제를 거행을 할 때 전국에서 기도객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뤘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요? 네네. 야, 그 예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이 사찰인데 지금은 뭐 예전만큼의 그 명성은 덜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대견사가 참 멋진 사찰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복원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또 관람객들도 그렇고 불자들도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이름난 그런 사찰이 됐죠, 현재는요.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네네. 선생님 한번 대견사로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한번 네. 같이 가보시죠. 네. 네. 야, 근데 이 길이 엄청 구불구불하네요. 그렇죠. 야, 오늘 또 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네. 춥습니다. 추운데 오히려 올라오니까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이야, 뭐 다 절경이네요, 진짜. 와, 진짜. 와, 밖에 안 나오네요, 계속 진짜. 이야, 진짜 선생님, 절경입니다. 네. 그렇죠. 이 네. 아래 보이는 곳이 대구 현풍이죠. 이야, 이 판소리 수궁가에 보면요. 네네. 토끼가 그 용궁에 가서, 네네. 수궁에 가서 네네. 도착하자마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예, 예. 산중육의 애기 도수국머니 사해풍광 기반중이라
산 중에 토끼가 수궁에 와서 보니 이 풍경이 모두 진짜 별천지요. 네네. 내 눈 안 속에 들어와 있다.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그 네네네. 근데 제가 이 토끼의 마음하고 같습니다. 그 느낌하고 같다. 네. 네, 좋습니다. 와, 절경입니다. 절경. 진짜 멋집니다. 오늘 또 뭐 날씨도 이렇게 도와주네요, 실제로.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아니, 그 이 풍경을 잘 못 보죠.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아주 추운 뭐 겨울철 이럴 때 외에 여름철에 오면은 이런 관계 잘 거의 못 본다고 봐야 돼요. 야. 항상 뭐 구름이 끼어 있다든지 뭐 이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 부처님의 가피를 제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왜 뭐 3대가 덕을 쌓아야지 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냥 대견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실제로 잘 보기 힘드니까 이런 경치는. 설악산 봉정암, 지리산 법계사 등과 함께 해발 1000m 이상의 자리 잡은 손꼽히는 사찰 대견사. 비슬산 절벽 끝머리에는 세상을 내려다보며 등대처럼 서 있는 대견사지 3층 석탑이 자리합니다. 대견사가 일제에 의해 폐사됐을 때에도 홀로 자리를 지켰던 3층 석탑은 호국불교의 상징으로 또 대견사의 명물로 오늘도 여전히 굳건한 그 위용을 자랑합니다. 이 대견사 네네. 가는 곳곳마다 절경이고요. 특히나 네. 이 3층 석탑에서 바라보는 네. 이 대구 현풍 풍경도 일품입니다. 대단하죠? 네. 이 보면 그 다 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네. 연기설화라고 하잖아요. 아, 이 그렇죠. 대견사가 네. 이 비슬산에 창건된 네. 그런 그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마찬가지죠. 이 대견사도 보면 그 창건설화가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창건설화가 하나 전해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중국 당나라 14대 왕인 문종은 새로 절을 지을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수를 하려고 떠놓은 대야의 물에 아주 아름다운 경관이 나타났습니다. 물에 비친 황홀한 풍경에 마음을 빼앗긴 문종은 어딘지 모를 그곳을 새 절터로 낙점했습니다. 신하들은 백방으로 찾아 나섰지만 당나라에서는 비슷한 곳을 찾지 못했고 아름다운 풍경 속 절터를 찾아 신라까지 오게 됐다는데요. 비슬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마침내 문종이 본 풍경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크게 기뻐한 문종은 특별히 하사금까지 내리며 비슬산에 절을 지으라 명했고 중국의 왕이 보았던 절이라 해 창건한 뒤 대견사라 했다 합니다. 아, 이 대국에서도 보였던 그 명찰이다. 그렇게 해서 대견사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네요. 그렇죠. 큰데 이제 볼견해서 이제 대견사가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그 창건설화는 이제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오고 정확한 어떤 그 창건에 대한 기록은 현재까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참고로 한 가지는 이 대견사가 초창기에는 보당암이었다 그래요. 보당암. 그러다가 이제 조선 태종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이첨이라는 인물이 이 지금 현재 대견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중창을 할 때 보당암이라는 이 사찰 명을 대견사라고 바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록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보당암에서 대견사로. 그런데 선생님 왜 이 멋진 사찰이 폐사되었을까요? 그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폐사됐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두 번이 다 이제 일본 그렇게 외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 이 대견사 터가 방향으로 보면 대충 남동향 방향으로 지금 놓여져 있는데 이 터가 이렇대요. 그러니까 대마도의 기운은 우리 쪽으로 당겨오고 그리고 일본 그렇게 외의 기운은 이렇게 누르는 그런 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임진왜란 때 외에 의해서 한번 이제 폐사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1900년경에 여기에다가 우리 대한제국 이제 마지막 이제 황태자죠. 네. 영친왕을 이쪽에 이제 모시는 그러니까 위축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번영을 기원하는 이제 원당을 여기다 만들었었는데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어버리죠. 그때 일제가 가만둘 리가 없겠었겠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한 번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강제로 폐사를 당한 그런 아픈 기억이 있죠.
두 번 다 네. 일본에 의해서 그렇죠. 이게 폐쇄가 되었다 하니까 진짜 이 아픈 역사를 예. 느끼게 해주는 대견사인 것 같은데 2014년에 다시 중장이 되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뭐 동화사하고 달성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대견사를 중창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가 봐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이제 투자한 끝에 2014년 3월 1일이에요. 오. 3.1절 날에 맞춰서 야. 여기서 이제 개산식을 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죠. 이야, 진짜 어찌 보면 우리 그 뼈아픈 역사와 함께 했던 대견사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중창을 한 날도 또 3.1절에 맞췄고. 이야, 우리 민족의 네. 그 역사. 그리고 또 네. 남녀노소 누구나 네. 와서 이 대견사를 좀 친견해서 네. 이런 역사들도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예. 좋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네. 때요. 일제에 의해 폐사된 지 100여 년. 항일을 상징하는 사찰 대견사는 중창 원력을 세운 지 3년 6개월 만인 2014년에 중창됐습니다. 전국 3,200여 곳의 폐사지 가운데 중창 제1호 사찰 대견사의 주불전은 대견 보궁인데요. 이곳엔 불상이 따로 모셔져 있지 않습니다. 진신사리를 봉안해 놓은 불사리탑이 곧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올라가 볼 수 있게 해놨는데. 네네네. 올라가 봅시다. 먼저 올라가시죠. 대견보궁 뒤편에 모셔진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하기 위해 금강계단 위를 오릅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의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것을 금강이라 하고 금강과 같은 반야의 지혜로 모든 번뇌를 물리칠 것을 강조하는데요. 반야의 화현인 부처님 진신사리를 금관과 같은 견고함으로 모신 곳이 바로 금강계단입니다. 아, 이 대견사 아, 이 금강계단에 저희가 왔는데 이 절따라 전설따라를 통해서 용현사 그리고 건봉사 예. 예, 진신사리탑을 저희가 참배했는데 역시나 이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나요? 아, 그럼요. 보시다시피 그 불상이 없죠. 네. 불상이 없고 유리창 너머로 해서 여기 이제 금강계단이 지금 보이는데 실제로 이 금강계단 안에는 그 스리랑카에서 가져왔거든요. 쿠르굿대 사원이라는 곳에서 진신사리 한 과를 모셔와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봉안을 해놓은 상태예요. 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스리랑카에서 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왔을까요? 아, 2013년도예요. 그때 스리랑카에 이제 노동부 장관이었는데 딜란이라는 장관이 우리 대구 동화사에 한번 오셨대요. 그때 이제 동화사의 주지 스님이셨던 이제 성문 스님께서 스리랑카에 있는 그 부처님 진신사리 하나를 좀 우리한테 기증을 해주면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 이후에 이제 반대로 이제 성문 스님이 스리랑카의 초청으로 한번 가시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쿠르굿대 사원이라는 곳을 가시게 되었대요. 근데 거기서 사찰척과 서로 협의를 하고 또 인근 그 쿠르굿대 사원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서로 동의를 다 받아가지고 그때 네 과를 모시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과를 받아서 여기에다가 모셔놓은 게 됐죠. 야, 그러니까 이 스리랑카 이 정부뿐만 아니라 네. 주민들까지도 우리 대견사의 의미 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또 이 스리랑카와 우리 대한민국이 네. 또 하나가 돼서 네. 네, 불심으로 하나가 돼서 네, 그렇죠. 이 부처님 진신사리를 대견사에 모시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야, 특히나 우리 대견사의 부처님 진신사리는 네, 네. 참 의미가 깊은 그런 사리네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견보궁 옆쪽에는 한 칸 규모의 작은 전각, 산신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엔 특별한 영험함으로 잘 알려진 비슬산의 산신 정성천왕이 모셔져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들어보니까 이 비슬산이 명산 중에 또 명산이잖아요. 그만큼 이 비슬산에 오랫동안 상주하신 산신님이 계시다면서요. 그 이 비슬산 산신은 이제 우리가 정성천왕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기록 자료에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조선시대에 우리 지리서 같은 데 보면 아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정조 때에 발간이 된 그 여여지도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는 보면 이제 비설산 산신 정성천왕은 우리나라 산신 중에 최고의 신이다. 하늘에 있을 때는 천왕이었고 산에 내려오셔서는 대왕이 되었다. 근데 워낙 영험했기 때문에 한 가지 소원은 다들 들어주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신라시대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비설산을 찾아서 산신에게 기원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이름난 그런 산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야, 이 문헌에도 전하는 우리 산신님 정성천왕. 예. 그럼 이 산신 대제도 크게 또 지내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정성천왕 또는 뭐 정성대왕이라고 불리는데 현재 여기에서 정성천왕 이제 산신 대제를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으로 현재 이제 4회째까지 이제 봉행을 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이야, 참 다행스러운 게 이렇게 문헌이 전해져 있으니까 이 역사적인 또 가치도 저희가 다시금 생각할 수 있고. 예. 아,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천년 고찰 대견사에는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특별한 곳이 있다는데요. 아, 네. 이 좌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석조 이제 연하 좌대라고 이제 불리는 건데, 요 대견사 중창할 당시에 지금 요 건물 바로 뒤쪽에서 보시다시피 이 좌대가 지금 발견이 된 것이죠. 이 대견사는 비설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그 관음기도처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특이하게도 우리 그 조선왕조실록에 보시면 조선 태종 때하고 세종 때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현풍현 대견사에 모셔진 석조 관음보살이 땀을 흘렸다라는 기록이 두 번이나 이제 등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대견사가 아마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왕실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큰 사찰이었다라고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이야, 그게 이제 실록에. 네. 그대로 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신빙성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뭐 연화좌대만 남아있지만 네. 이 진짜 이 석조 관세음보살님을 네. 꼭 하루빨리 친견했으면 하는 네네. 그런 바람이네요. 네. 대견사 한쪽 우람한 바위들이 겹쳐있는 곳에 자그마한 천연동굴도 있습니다. 진짜 아담하네요 굴이. 오. 와, 이, 오, 뭔가 이렇게, 네. 와, 이게 들어와 보니까 네. 아늑하니 이 포근한 느낌이 드는 굴이네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이 비설산의 특징인데요. 암만들이 이렇게 포개져 있는 형태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굴이 하나 형성이 됐죠. 네. 근데 보이시는지 모르게 위쪽에 보면 빛이 조금 들어오죠. 오, 그러네요. 그래서 통상 이런 형태를 갖다가 뭐 동천 또는 뭐 통천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쓰고 이런 공간들은 예전부터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자선하는 공간으로 아주 좋아하셨대요. 이런 공간을. 그래서 여기도 아마 이런 스님 계실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뭐 기도하러 오셨던 신도분이라든지 아니면 스님들께서 아마 자선을 많이 하셨던 그런 자선굴이 아니었겠느냐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천연 그러니까 이 수행하는 공간이네요. 그렇죠. 선빵 같은. 그렇죠. 네, 좌선굴. 좌선굴.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그 바위가 포개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하나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야, 이 대견사만의 큰 특징이 아닌가 또 싶습니다.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멋진 공간이네요. 대견사를 병풍처럼 두른 기암괴석을 뒤로 하고 좌선동굴 옆쪽으로 난 계단을 따라 오르면 비설산의 반전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와, 이야. 비설산 정상에는 넓은 고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30만 평에 이르는 비설산 정상 넓은 땅엔 계절에 따라 참꽃과 억새굴락이 장관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와, 이 바람이 엄청 부는데 뭐 기바위도 있고 엄청난 바위가 있는데 일연 스님의 참선 바위. 아, 그러면 선생님 일연 스님께서 참선하셨다는 바위가 이 바위가 맞습니까?
네, 일단 지금 이렇게 보시기에도 천천하게 딱 좋은 바위로 보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스님께서 22살 때거든요. 22살 때 이제 스님들이 보셨던 이제 과거 시험, 이제 선불장이라는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장원급제에 해당하는 그 상상과라는 성적을 거두셔가지고 첫 주지 발령을 받을 때 바로 이거 빗설산 대견사의 주지로 발령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대견사 그 다음에 뭐 묘무나 무주암 같은 곳에서 총 23년간을 이제 여기서 직접 주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노년에 다시 한번 더 빗설산에 또 오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오셔서 이제 총 14년간 그래서 도합 합치면은 이런 스님이 불문에 들어가신 지 71년 세월 중에 절반이 넘는 37년이라는 세월을 이곳 빗설산에서 인연을 하셨던 그런 곳이죠. 일연 스님이 대견사에서 주석한 지 9년째 되던 해인 1236년 원나라가 또다시 고려를 공격했습니다. 일연 스님은 오자진언을 외우며 문수보살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스님의 절박한 기도가 통했던 것일까요? 문수보살님이 후련히 벽 사이에서 나타나 무주에 있다가 내년 여름 이 산의 묘문암에 거처하라고 하셨습니다. 문수보살님을 친견한 일연 스님은 이듬해 거처를 옮기면서도 문수보살님의 뜻을 되새기며 참선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이 시기 깨달음을 얻고 삼중대사라는 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무신정권이 무너지고 일연 스님은 고종에 의해 대선사로 보임되며 빗설산에서 발신해 당대 최고의 승려 자리에 올랐습니다. 저 일연 스님께서 왜 그 삼국유사라고 책을 쓰신 건 아시고 계시죠? 그럼요, 그럼. 일연 스님이 쓰신 그 삼국유사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어떤 역사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 일연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의 어떤 찬술의 어떤 토대가 된 것도 이쪽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무려 이 빗설산에서 37년간 네네. 수행정진하시면서 네. 그 삼국유사를 또 쓰시는데 네. 그 기틀이 된 도량이 바로 이곳 대견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야 진짜 이 대견사를 다닐 때마다 네네. 진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보는 것 같은 네네.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네네. 참 역사와 함께한 네네. 그런 천년 고찰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네요. 네 아유 정확하게 보셨는 것 같습니다. 네. 일연 스님이 추석하면서 삼국유사 집필의 근간을 구상한 역사적 의미가 담긴 곳 대견사. 천년고찰 대견사에는 우리나라 역사가 오롯이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크게 보고 크게 느끼고 크게 깨닫는다는 대견사 오늘 둘러보셨습니다. 아, 일제에 의해 두 번이나 폐사됐다가 2014년 불교계와 각계각층의 노력 덕분에 이렇게 멋진 도량을 일군 대견사. 이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와서 이 부처님을 친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따라 전설따라 여러분의 따스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자비의 마음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절따라 전설따라 얼씨구 좋다! 으이! 하늘과 맞닿은 사찰 빗설산 대견사 한때 터만 남아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지만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신비로운 빗설산 가장 높은 곳에서 더욱 신비로운 이야기를 품은 채 천년고찰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